Table Without You라는 곡은 이제 제목에서도 느껴지시다시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에 대한 노래예요.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마다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모두 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 곡의 가사를 쓸 때 1순위로 생각해 드려 썼던 것은 저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음악을 1순위로 두고 가사를 썼던 곡입니다. 이번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립을 하는 컷이 많이 없어요. 앞부분에는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날이 좀 추웠었어요. 이제 비까지 맞다 보니까 와 나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도 걱정도 많았는데 이게 신기한 게 액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추위가 싹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경험을 내가 할 수 있구나, 나 이 노래에 되게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